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36도를 넘어서며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경기 여주에서는 무려 40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가 말 그대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도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8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가 세차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 가시거리 1km의 안개가 껴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로 따가운 볕을 피하시고요. 또 한낮에는 반일 등의 야외 활동을 잠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